여기는 동네가 엄청 크네. 어? 내가 그 장사를 이렇게 큰 동네에서 한 적도 있었나? 그러려면 오늘 좀 부지런히 다녀야겠구나. 다 팝니다. 다 삽니다. 봄을 기다리며 꽃봉오리를 틔운 곳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꽃처럼 누구나 한번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따스하고 향긋한 매력이 있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슬리퍼 한 자, 간식도 좀 있고. 이제 동네가 넓을수록 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갖고 다녀야 돼. 야, 근데 이 동네로 큰 아파트가 좀 있네. 어? 이 앞에는 나가니까 이거 딱 시골 풍경이 되는데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또 달라지네. 미니 자파점 최초로 아파트 방문 판매에 도전. 신축 아파트가 있네요. 아, 첫 도전입니다. 시골인데. 고령자 이름이 특이하죠? 고령자 복지 좋대요? 어,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벨을 눌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끝집이네. 뭔지 이제 잘 모를 때는 끝에 있는 집에. 예, 실례합니다. 예, 계십니까?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우야. 아, 예. TV에서 많이가 우리 일가네. 뭐? 우리 일가요. 맞습니다. 권씨신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건가서 쓰시는 주민이십니까? 예, 예. 우리는 손녀. 아이씨, 영자, 영자, 영자. 일이 잘 안 풀 때는 혈연으로 가야겠다. 예, 38. 아, 오, 안에, 아이고, 공간이 그 넓직한 집이 편해요. 난 누가 외친다고? 그런 사장님 아십니다. 아니 근데 어머 그래도 들어오는 길이 제 입구에 보니까 예. 고령자 뭐 주택이에요. 예, 고령자 주택 맞습니다. 예. 그게 저 정확하게 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른이 많고 예. 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라 뭐 뭐 좀 나이가 드셨고 예. 조금 몸이 불편하신 아, 분. 아, 예. 이 생긴 지가 얼마 되는 겁니까 아파트가? 우리가 입주를 예. 2023년 6월 달에 했으니까 5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 작년에? 예예. 그랬어요. 어 그럼 어머 그럼 이사를 오신 택입니까? 예. 원래는 어디 계셨습니까? 원래는 저 안강사리. 안강 다른 동네에. 예, 안강사리에. 예. 집도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여기 이제 혼자 이. 그 계단이 우리가 2층이 주택이라는데 예. 오르내리기 불편해서 예. 그래 이제 여기를 택했어요. 아, 그래 진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네. 그 사시는 게 좀 어떻습니까? 정형외과 병원처럼 예. 손잡이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오. 그 복도에도 전부 이래 손잡이를 어르신 사시기엔 딱 맞네요. 맞아요. 아주 요 평소에 비해 아주 불편이 없고 예. 그래 잘 해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 댕겨보면 어르신들 얘기가 네. 아, 뭐, 나 그, 뭐, 아파트 이런 데 불편한 식당 안 가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젊을 때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젊을 때는 아이고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뭐, 닭장 같은 데 그 아파트 어떻게 사놓고 하고 그랬는데 네. 나이를 먹으니까 비가 와도 뭐, 그거 뭐, 설거지 들여놓을 것도 없고, 엄마 내 몸 하나만 안에 들어가지고 살면 되고. 아, 그런데요, 좀 다르네. 이제 저 저런 거 다 제가. 몸도 미닫이네, 그죠? 예, 샤워하도록 해놓고 잡는 거 이런 거 다 해놓고. 아, 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고령자 주택이라는 예, 게 의미 그대로네. 그대로. 예. 어이구. 예, 이래서 좀 편리해요, 아주. 집은 아주 편리하게 잘 지었는데. 오, 진짜다. 예. 어르신을 위한 집은 이것 또한 다릅니다. 싱크대도 그렇고 네. 요런 위에 차, 이게 저 수납장도 낮네 높이가. 이거 높으면 좀 사용하기 힘들지요. 그렇죠. 주택은 이제 좀 그래 대문도 있고 널찌감에 뭐 오픈돼 있으니 옆집도 보고 앞집도 보고 하는데 그렇지. 여기는 조금 그런 거는 좀 덜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초인종을 누른다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거리가 좀 거리감이 생기. 괜히 그냥 가기에 좀. 그... 아이고 아무 볼일 없이 뭐 저는 시골 대문 뭐 이런데야 우리 뭐 전화 안 하고도 뭐 가가 들어가가 뭐 같이 이래 그 하고 그래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아파트 생활이 이제 서로가 거리가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 근데 아파트 계시가 난 참 이 안전하고 편하게 있는 건 보기 좋은데 다 좋은데 어 그래 좀 모일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좀 더 예, 많아지면 좋겠다. 얼마 있으면 좋은데 네. 맞아요. 계집이 하나 드릴게요. 다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 봄은 할머니께 또 좋은 이웃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거 아파트 생활에도 너무 포기할 수 없죠. 이거는 뭐 포기가 안 되지. 이거는 예. 이거는 필수품이라 필수품. TBS 많이 쓰시나 보다. 네, 예. 이거 언제 쓰십니까? 이거요. 냉장고 청소할 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힘드니까. 그렇지. 아. 그래. 앉아야 고루고루 보고. 아. 그래 하거든요. TV들이 일어나서 보다가 땅에 앉으면 일어서기 힘든데 이거 앉으면 서기가 쉬워요. 아주. 어, 나 띵동 하면 아, 눈겨워. 컴스. 아, 좋네, 좋네. 자, 이제 어르신 얘기에 값을 치를 시간인데 오늘따라 좀 진지하게 물건을 고르네요. 네, 드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 이렇게 많이 드려요. 우와. 이걸 봐줘요. 생활용품 좀 챙겨드렸습니다. 슬리퍼. 야, 얘 안에 쓰면 예. 좋겠다. 어, 하시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콩나물 키우는 거 있죠. 왜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도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맞아요. 예. 한 번씩은 다 키워봤죠. 예전도 추억하시고 고래 있으시라고 내가 준비했습니다. 뚜껑이를 다. 일명 현대판 콩나물 시루입니다. 외로운 시간에 콩나물 키우는 재미도 보고 언제나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아 됐다. 진짜 좋다. 오늘 제가 물건값을 안 치러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행복한 5년 이야기로 다 칠하십니다. 물건값을 이렇게 많이 받고도 안 치러도 돼요? 그럼 어머니의 이야기로 다 칠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잘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을이 제가 크긴 크다잉. 어? 아, 좀 지쳐봐야겠다. 아이고. 저기,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혹시 두 분이 주민 되십니까? 예. 예, 아. 예, 삽니다. 산대시빌리 왔는데 말이 엄청 크더라고요. 좀 크네. 예. 안 가서 제법 크다는데 얼마나 큽니까, 이 말이? 여기가 산대시빌리가 예. 세대가 한 천여 세대 되고. 예. 시국에 3천 가까이 됩니다. 3천 가까이. 주민이. 아. 원래 산대 사리였는데 예. 본동이 돼가지고. 이제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이쪽으로 사리 그대로 두고. 예. 저쪽은 이제 새로 되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한때 사리였는데 갈랐구나. 두 분은 이래 저 산대리 계신 지가 꽤 됐죠? 태생지가 여기입니다. 고향이시고 아파트도 생기고. 뭐죠? 근데 옛날 집도 좀 있고. 어, 이거는 저 이래 보이 변천사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에. 파전이라 그래가지고. 예예. 오다자 파전자 개을이 개을이었어요. 걸바닥. 아, 완전 흙이었습니까? 아, 걸 걸. 걸. 하천 아지 하천. 아 하천이었다 먼저. 예. 목화도 있고. 예, 목화를 옛날에 목화도 많이 심었고. 예.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한 몇 년쯤 되는 겁니다. 제가 예. 한 30년 된다. 예. 요 제가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장 아닙니까. 예. 마을을 또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터줏대감 두 분에게 예. 요 물건을 제가 이야기를 좀 살라고 물건을 골라보셨어요. 이게 지금 공구고. 공구도 있고. 이건 현금 줘야 되는 거 아이가. 물건값은 이 이야기로 다 치렀습니다. 이야기 치른다. 예. 이게 뇌물 아이가? 아니죠. 이 두 분의 이야기. 뇌물이요? 우리 동네. 화이팅. 날 좋은 오후 마을 더 깊이 들어가봤습니다. 아, 또 요 쫙 복장 요 다들 모여 계시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오늘 뭐 일이십니까? 아, 아니요. 여기 예. 마을 인자 여기 우리 분회하고 주민들하고. 예, 예. 예, 여기 이제 또 우리도 같이 환경 정비도 한번 해보고. 아. 예, 우리 맨발 걷기장이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예, 예. 예, 이거 또 한번 우리 한번 먼저 한번 걸어보고. 아, 어, 그렇네. 예, 예. 뭐. 이 물이 흐르네요. 어, 이거 뭡니까? 이거 하차입니까? 발레트입니다. 발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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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트입니다. 이거 발레하는 데입니까? 예, 예. 요즘에 이거 진짜 없잖아요. 아, 드물죠. 예. 어, 진짜 저 발레트 적혀있네요. 예, 예. 보이시나요? 화전 발레트입니까? 우와. 아니, 뭐죠? 다 우리가 오늘 발레하러 오셨습니까? 예. 집에 세탁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진짜 빨래를 근데 어찌 하길래 이래 빨래터가 이랬답니까? 쓰레기들 잡풀들로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하게 나고 예. 그래서 민원이 계속 빌받치던 곳이랐는데 예.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분회의 청년회를 선두 삼아가지고 공동체를 결성해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해가지고 화전 빨래터를 입은 마을 분회 회원들 저를 위해 옛 빨래터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며 뭔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야, 근데 이 모습 자체가 네. 정말 그 교과서에 나온 우리 옛날 아랑네 분들. 맞죠. 예, 야. 세상에. 와, 순식간에 옛날 빨래터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 옛날 빨래터는 마을 아낙네들의 사랑방이었잖아요. 2024년의 화전 빨래터도 그렇습니다. 모여한 듯 모습이 참 정겹더라고요. 손 안 싫으십니까, 손? 에이, 뭐 좀 싫어오나, 얘. 예. 아, 어느새 이제 또 봄이 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 우리 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 여기 고향이십니까? 예. 아, 그러면 여, 진짜 옛날에 이렇게 빨래도 하고 하십니까? 예, 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막 얼음을 깨가가지고 막 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예, 계신 분들한테는 추억의 영광이기도 하네. 그렇죠. 예, 예. 이래 아낙네들을 쭉 나와가지고 빨래하면서 예. 옛날 얘기도 하고 두드리 가면 남편 형도 보면서 두드리 가면서 하고 예. 예, 온갖 뭐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예. 아, 선생님, 아를 일로 주이소.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일로 나. 아이고, 엄마 빨리 했네. 오야. 야, 근데 이 물이 동네 하천인데 물이 진짜 맑네. 어. 여기 옛날 일제 시대에 예. 일본 순사들이 호랑이를 잡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어. 가드 잡으려고 산을 막 휘부고 했어. 그러니까 야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힘 받으니까 어미 호랑이, 애기 호랑이 숨겨놓고 일본 순사들을 다 잡아가. 어. 그때는 물이 안 내려갈 때였거든요. 호위터가 아니었어 여기가. 그래 요 안에 들어갔는데. 호랑이, 애기 호랑이 둘이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왜요? 가드를 굶어 죽을까봐 호랑이가 안 나오고 계속 그 안에서 구디를 받는 동 어. 물이 그때부터 여기 콸콸콸 쏟아졌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네. 그래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죠. 여 구멍도 파가 물도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애기 호랑이 먹이려고 먹이 살리려고 했다는. 어떻게 뭐 이게 빨래터 그 최초의 탄생설화 같은 거죠. 네, 네. 그죠? 긴 이야기를 싣고 오르는 화전 빨래터. 앞으로 이곳에 흐를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애들도 아직까지 여기 나와서 수영도 하고요. 다슬기도 잡고 여기에 또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애들도 잡고 놀고 이렇게 참 빨래터에 와서 애들이 많이 놉니다. 자, 이게 또 제가 잡화전 분야는 권사장 아닙니까? 예, 열심히 빨래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자. 우리 자파 구기 한번 해보시. 가이카. 자, 편하게 그냥. 우와. 아이고 시원합니다. 네. 이름도 좋고요. 이게 빠지면 되나 이게. 빨리 밀고 가세요. 빨리 밀세요. 오케이. 네. 마을 세탁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3대 11리에도 인간지능이 빠질 수 없죠. 인간지능에게 말해보세요. 인간지능 말해보면 뭐하는데? 어머니, 동네에 빨래도 좋던데요. 예. 예. 혹시 그 왕년에 거기서 방망이를 좀 하셨습니까? 예, 방망이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지요. 이 도랑에 업보고 모여갈 시절이었어. 아... 모여갈 시절이고 그때는 조개도 잡아먹고 김도 그거 먹고 뭐 그것도 걷어 먹고 그래 맑고 좋았어요. 그 뭐 바다입니까? 오만 건 다인데. 있잖아요, 조개. 독이 저 고디. 새우는 요새가 좋지만은 그때가 또 좋았어. 자, 혹시 그. 아니 어째 오늘 인간지능의 찬밥 추세인데요? 오늘 되게 재밌어 보이네. 이게 재밌다. 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어?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 이기고 있는데. 자, 이긴 팀 다 일로 와서 이긴 사람. 뭐가 잘 나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우리 진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이소. 예, 친구 여러분들 너무 이겨가지고 고맙습니다. 기분 나쁘다. 아니 기분 나쁘다고. 윷놀이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자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노는 잘 노는 사람은 이기고 못 노는 사람은 지고. 다음에는 꼭 이기자라는 의미에서 어깨동무 하고 그냥 내가 자 어깨동무 찍어 우리 다음에 이기자. 파이팅! 자, 오늘 막 윷놀이 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고 마을에서 이야기도 듣고요.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거나 사람이 그리울 땐 우리 마을로 빨래하러 오세요.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힘차게 시작한 3대 11리. 화려한 색으로 사로잡고 향긋한 향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장미처럼
산대 시빌리의 봄도 화려하게 꽃피길 응원합니다.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엔 어느 마을로 가볼까?